저는 이 김지영 전직 대법관이지만 이분에 대해서 오늘 완전 성토를 하겠습니다. 아, 기대하겠습니다. 아, 좀 실망스러워요. 대법관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이재용에 대해서만 많이들 주목하시는데, 네. 이 김지영 대법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성토를 하고 싶어서. 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대법관을 비판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아, 네. 쫄릴 수도 있어요. 해봤자 먹히지가 않아요. 아, 네. 저는 이 김지영 전직 대법관이지만 이분에 대해서 오늘 완전 성토를 하겠습니다. 아, 기대하겠습니다. 아, 좀 실망스러워요. 대법관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저기서 실망스럽다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 왜냐면은 김지영 대법관이 노무현 대통령 그 무렵에 계실 때 소위 말하는 독수리 오영재라고 하는 진보 대법관 중 한 분이었습니다. 네. 그랬던 분이 삼성의 편을 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실망스럽죠. 네. 네.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정말. 예. 저는 이렇게 옆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가야지. 그분이 독수리 오영재 중에서도 노동법 전문가로서 거기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자 편에 서서 좀 전향적인 판결들을 많이 했다면서 소수 의견으로 채택이 안 되더라도 그랬던 분이 이제 퇴직하고 나서 이 법무부인 지평이라는 곳에서 지평지성이죠. 지평지성이라는 곳에서 이 변호사 활동하시면서 이제 서울시 조금씩 바뀌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삼성의 노동자 편을 드는 이런 변론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삼성 그룹 편을 드는 이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거죠. 그래서 김종구 편집인, 한겨레 김종구 편집인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올해 1월 19일 날 김종구 칼럼을 썼어요. 네. 거기 보면은 그분이 이 김지영 대법관을 한번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만난 자리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 준법감시위원회 그거 들러리입니다. 그거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김지영 대법관이 아 그래요? 아니 그래도 삼성 쪽에서 이재용 쪽에서 의지가 있어 보이더라. 네. 그럼 막 이런저런 간곡한 부탁을 하니까 나도 사실 고민했는데 그래도 한번 또 제대로 기왕 어차피 준법감시위원회 꾸려져야 하니 네. 다른 사람이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가서 조금 더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한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종우 칼럼 있으신 분이 김종우 네. 그 편집인께서 아니요 될 리가 없어요. 대북한님 그거 좀 너무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우려 섞인 말씀을 하셨다. 네. 그게 되게 저는 딱 꽂히더라고요. 근데도 그러면서 삼성이 그 광고를 우리가 한겨레에서 뭔 이제 불리한 그 기사를 쓰니까 광고를 확 줄이더라. 아.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김정은 대가이 깜짝 놀라면서 그래요? 마치 몰랐던 것처럼. 아니 그런 한겨레에서 광고를 아니죠 삼성 기사 좀 강하게 비판 기사 쓰면 광고를 확 줄인다는 거 세상 사람 다 아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막 몰랐던 것처럼 그래요? 제가 이제 2018년 중순쯤에 김지현 대법관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직접? 예, 직접. 네. 예. 그러니까 전 대법관인지 그때도. 네. 예, 근데 지평지성 거기가, 네. 제가 충정로 거기에 네. 이제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사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네. 사실 서면 인터뷰로 다 끝내고, 사진만 찍으러 갔는데, 한마디, 두마디 한 게 늘어나가지고, 서면으로 받은 거에 두 배가 양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걸 이제 분량을 줄이느라고 엄청 고생을 네.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제가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에 많이 남는 게 판사는 네. 월급쟁이가 아니다. 월급쟁이처럼 살려면 판사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화가 닿았어요. 왜냐? 그 얘기를 하시면서 기자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야 이런데 역시 좀 그렇군요. 힘이 그 삼성의 힘이 센 건지 시간이 흐른 건지 그 이야기 하신 게 언제라고 그랬죠? 2018년 이제 뭐 그런 이제 좋은 이야기들은 많이 하셔요. 대법관 정도 되시면은 그런
그 립서비스. 그렇지. 립서비가 립서비스라기보다는 그 뭐라고 그러니까 해야 되나? 그 이빨이 말이죠. 그렇죠. 대법관 뭐, 출신으로서의 그 품격 있는 말들. 품격 있는 말. 얘기도 그런 이야기는 뭐 얼마든지 해요. 근데 중요한 건 행동이잖아요. 그 그렇죠.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봐야 되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니면서 실제로는 삼성 중법감시위원회 위원장 딱딱 자리 꿰초하고 앉아가지고 이재용 편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예전에 이제 삼성의 저격수들이 전부 다 삼성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면 노동법 전문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삼성을 저격하는 그 다음 순서는 장용진 기자님이실까요? 저는 이 이재용이 상징하는 바가 되게 지금 좀 시대 정신이랑 맞는 것 같은 게 그 재벌 개혁, 그러니까 개혁의 대상이 되는 재벌의 얘기가 쑥 사라졌어요. 이재용 하나만 남고. 결국은 준법감시위원회든 아니면 어떤 그 승계를 위한 범죄든 전부 다 재벌이라는 그 체제 때문에 생기는 것들인데 네. 그 본질적인 얘기는 사라지고 이재용 얘기만 남아서 참 되게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재벌 개혁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검찰 개혁 그리고 뭐 사법 개혁 관련한 개혁들이 남아 있어서 재벌 개혁까지는 언급을 못할 뿐이지 이 문제가 해결된 건 이재용이 들어갔다고 해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 재벌 개혁 재벌을 저는 뭐 개혁을 한다 이걸 떠나서 우리나라 이제 상속세라든지 세금 탈루 아니면 자신이 그거를 꼭 그 자신이 아버지가 거기 총수라고 했다고 자신이 그 아들로서 그 모든 거를 세금도 안 내고 꿀꺽 먹으려고 하는 것이 예전에 이병철이 이건희한테 그렇게 넘긴 거는 오케이 거기까지 그리고 이건희가 건지할 때 이재용한테 많이 준 것도 있어요. 그 에버랜드 사건 전원사채 그 판결도 정말 기가 막힌 판례 있지 않습니까? 에버랜드 전원사채 근데 여기서 이제 막힌 거죠. 이제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데 막힌 것이 있고 사실은 막힌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렇게 타고 올라간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라는 직속 라인을 탔기 때문에 절대 안전한 라인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보다 한 수 위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직속 라인을 탔다. 근데 그게 이제 썩은 도가 줄지를 몰랐겠죠.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승계하지 않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재벌이라는 체제가 남아있는 이상 그게 지켜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저희가 앞으로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쭉쭉 따라가 나가겠지만 네. 이 준법 감시위원회든 어떤 그 범죄를 저지를 만한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개혁은 네.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